자,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세부적인 디자인들을 좀 해보죠. 여기 있는 버튼들 너무 못생겼고, 얘는 링크고 얘는 이렇게 버튼 모양인데 이것도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이렇게 한번 이 마실을 다녀보니까, 아,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묶어주는 뭔가가 있나 본데,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쪽에 보니까 버튼에 클래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걸 한번 일단 적용해 볼게요. 이 방금 보셨던 그거는 컨트롤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겠죠? 얘에 클래스로 이렇게 붙여놓고, 클래스를 붙여놓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으로 잘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링크도 똑같은 버튼 모양이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아, 여기 쓰기 버튼도 버튼 모양으로 바뀌네요. 우리가 원하던 거였네요. 근데 여기 있는 라이트와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은 바꾸는 스킨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취지의 기능이기 때문에 좀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묶어줘야 되는 태그들을 감싸는 태그를 만들고, 그리고 클래스 네임으로 btn 그룹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이 버튼을 제가 하나의 버튼으로 묶겠습니다. 하나의 태그로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이트와 블랙이 같은 그룹으로 묶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아, 버튼에 대해서 뭔가 기능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들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한번 쭉 찾아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CSS 쪽에 보니까 여기에 버튼스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버튼에 다양한 디자인들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프라임 이 Danger라고 되어 있는 거, Danger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 빨간색은 여기에 있는 이런 태그를 쓰는데 btn Danger라고 하면 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녹색의 디자인으로 쓰기 버튼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btn Success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카피해서 저걸 써보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 보니까 여기 있는 쓰기 버튼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 위쪽이 좀 답답하네요, 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밑으로 빼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index.php로 가서 컨트롤에 해당되는 태그를 이렇게 컷해서 article 밑으로 한번 빼볼까요? 아주 아름답진 않지만 뭐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같아서 좀 못생겨 보여서 제가 이 본문과 저 컨트롤 사이에다가 hr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수평선을 표시하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평선이 쫙 걷으면서 두개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생기죠. 그리고 버튼이 좀더 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 버튼을 한번 보니까, 아, 버튼의 사이즈도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버튼을 크게 하고 싶으면 btn-lg라는 클래스를 버튼에다가 주면 되네요. 자, 여기에다가 btn-lg 라는 클래스를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큼직한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뭐더 나가면 끝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데서는 시간을 좀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도 뭔가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더 예쁘게 할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컴포넌트로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미 한번 구경을 한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이런 탭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도 있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니까 ul 태그에 클래스를 이렇게 주면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들어와서 내비게이션에다가 이 클래스에다가 저런 클래스의 이름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제가 착각했네요. 내부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이 ol이나 ul 태그에다가 주라는 얘기였어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좀 더 시각적으로 예뻐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쓰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index.php라는 파일에만 부트스트랩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index.php의 내용을 write.php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그때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적용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write.php와 index.php 사이에 차이점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가하면 되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index.php와 write.php는 어디가 같으냐면 여기가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같아요. 아이고야, 자, 여기까지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가 같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글을 작성하는 부분만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쓰고 이 부분만 따르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write.php 파일을 열어서 이 파일의 내용을 바꿀 건데 저는 index.php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카피하고 그리고를 write.php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rite.php에서 달라지는 부분인 이 폼 태그 부분만을 카피해서 그것을 article 태그 밑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카피했던 이 폼 태그는 article 태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방금 카피한 것을 눈 아프죠? 아티클 태그의 밑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코드는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폼 부분, 폼 태그 부분이 너무 못생겼어요. 저것도 우리 한번 꾸며봅시다. 자, 제가 또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었냐면 자, CSS 부분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을 봤었어요. 폼이라고 하는 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했던 코드들을 봤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클래스 값을 지정하면 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 여기 화면을 좀 키워서 자, 이 부분을 표현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 폼의 이름은 이메일 어드레스라는 부분은 여기죠. 저렇게 표시하려면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그를 이용해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감싸줘라 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생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input 태그를 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input 태그의 클래스 값으로 폼 컨트롤이란 걸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폼의 이름과 양식의 이름과 그리고 양식 자체를 div 클래스로 폼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잡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별건 아닌데
처음 봐서 그래요, 처음 봐서.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닫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카피해서 한번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오냐면 폼이 있는 여기로 가져옵니다. 폼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여기 제목 있죠? 이 제목을 일로 옮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태그를 이쪽으로 옮겨도 좋은데 이건 얘가 정보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옮겨봅시다. 자, 네임이 타이틀이라는 것만 이렇게 가져와요. 네임은 타이틀. 그리고 나머지는 두고 이 제목은 이제 했으니까 일단 저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열어볼게요. 어때요? 제목이 이렇게 위에 딱 나오고 그리고 글의 제목이 예, 글을 입력하는 화면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코드를 비교해보면 여기 있는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여기 있는 input 태그에 form control이라고 하면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흐릿하게 적혀있는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저 정보는 바로 placeholder에 있는 이 내용이 표시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제목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달고 리로드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클릭하면 클릭하고 입력하면 없어집니다. 입력하면. 그러니까 저거는 서버 쪽으로 전송되지 않는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타입이 이메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폼에다가 이메일이 아닌 정보를 입력하면 전송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부트스트랩의 기능일 거예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메일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니까 요건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이 따라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제목 부분을 폼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아이디 값도 폼 타이틀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똑같죠. 그럼 작성자와 본문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봅시다. 자, 이걸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작성자라고 한 다음에 네임은 author라고 하고 이 아이디는 author, author 얘도 똑같이 author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주세요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카피.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폼 컨트롤 이거 붙여넣기 하고요. 네임은 두고 아이디, 플레이스홀더 이런 것들 다 카피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문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죠. 여기 작성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문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너무 못생겼죠? 그럼 얘도 버튼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다른 버튼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클래스 값을 카피해서 저 서브밋 버튼에도 똑같은 클래스 값을 줍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이 너무 좁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row라고 하는 HTML에 약속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row를 제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rows입니다. row가 아니라 여기 있는 본문이 10개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크기로 커지게 돼요.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해졌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제일 위쪽과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뭐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우리는 CSS를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접 CSS를 달아도 됩니다. 자, 요소 검사를 해서 여기 있는 헤더 부분 헤더 부분에 아니면 이 컨테이너 부분 있죠? 클래스가 컨테이너인 이것과 헤더 사이에 간격을 주면 되니까 이 컨테이너의 패딩 탑을 우리가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적용하기 전에 개발자 도구에서 직접 한번 해보죠. 자, 클래스 컨테이너 클래스의 태그를 선택하고 자, 여기 패딩 값을 제가 20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어때요? 적당한 간격이 됐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자, CSS를 열고 컨테이너 20픽셀이라고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습의 이제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본문이 들어가니까 이 밑에 부분이 너무 따닥따닥 붙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컨트롤 영역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부분을 마진 자, 요거 한 번에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이해되면서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연관이 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컨트롤 아이디가 컨트롤인 태그인데 걔에 마진 버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이 생긴다 라는 거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글을 작성해 볼게요. 자, 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을 쓰는 화면이 뜨죠. 여기에 적당한 정보들을 입력해서 서버로 잘 전송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 리스트가 갱신되는지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배웠는데 부트스트랩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저의 수업의 취지였습니다. 어때요? 써보니까 이런 걸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상당할 거란 생각이 드시죠? 언제나 좋은 도구 찾는 거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